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영덕의 바다를 만나자. 아름다운 블루로드를 따라 트레킹을 즐기고 깨끗한 물빛 자랑하는 부흥해수욕장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신나는 여름 여행. 바다에 쏙 빠졌다 들어오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바다가 좋은 곳, 파도가 좋은 곳, 대기가 좋은 곳, 영덕으로 오십시오. 온몸으로 즐기는 영덕의 바다. 혼자 올 때보다 몇 배로 즐거운 체험 여행이 기다립니다. 영덕, 어디까지 즐겨봤니? 되게 좋은 영덕 여행. 지금 경험해 보실래요? 영덕 어디까지 즐겨보셨나요? 여름이면 더 매력 넘치는 영덕에서 2박 3일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여행이 생겼다는데요. 여러분은 영덕 하면 무엇부터 떠오르시나요? 영덕 대게? 아니면 영덕 복숭아? 뭐 다 좋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덕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영덕 되게 좋은 생활이라는 여행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영덕 되게 좋은 생활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되게 좋은 생활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영덕군 외 타 지역 거주하는 분들 대상으로 숙박료랑 체험비를 지원해서 3박 4일 동안 저희 영덕에서 자유여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테마는 영덕의 바다를 만나자라는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블루로드 트레킹과 서핑을 할 수 있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덕의 매력을 10분 느낄 수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 되게 좋은 생활. 지난 7월에는 댕댕이와 함께하는 영덕 여행이 진행되는데요. 반려견과 서핑 즐기기, 반려견과 인생샷 찍기 등으로 반응이 뜨거웠다고요.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설레는 이 영덕 바다의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영덕 되게 좋은 생활, 되게 되게 신나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에서 만나는 첫 번째 바다는 걷는 것만으로도 근심 걱정이 녹아버리는 블루로드 트레킹. 노블리부터 성리까지 블루로드 B코스를 걸어봅니다. 블루로드 4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 4개 구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B코스 푸른 대게의 길로 명명합니다. 같이 오신 분들과 정다운 담소 나누시고요.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블루로드 B코스는 정겨운 어촌마을부터 해안 절경까지 즐길 수 있는 코스인데요. 해안선을 따라 완만한 길로 이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바닷길을 함께 걸어본 기분 어떠신가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막 파도도 치고 바위에 막 그 풀이 막 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평상시에 별로 걷는 거, 산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트레킹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옆에 바다도 너무 예쁘고 같이 함께 걸어서 완주까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덕에서 만나는 두 번째 바다는 한국의 산토리니라 불리는 부흥해수욕장. 오늘은 두근두근 서핑 체험이 기다립니다. 영덕 되게 좋은 생활. 그 중에서도 이번 여행의 주제는 바로 영덕의 바다를 만나자인데요. 이 바다를 만나는 방법, 뭐 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 갖다 좀 심심하잖아요. 직접 몸으로 바다에 뛰어들면서 아주 짜릿하게 서핑까지 즐겨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바로 이곳 영덕 부흥해수욕장에서는 서핑까지 즐겨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 기대 만발입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최근 서핑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부흥해수욕장. 서핑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수욕장과 서핑 전용 구역을 구분, 더욱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맑은 물과 좋은 파도 덕에 전국 서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영덕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뭐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정도로 이렇게 떠오르는 서핑의 성지다라고 제가 알고 오긴 했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근데 어떠한 점이 좋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영덕 부흥해변 같은 경우에는 파도도 바로 들어올 땐 정말 예쁘게 질이 좋은 파도가 들어오고요. 보시다시피 해변도 예쁘고 약간 우리나라의 산토리니라고,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일단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요, 가을을 9월 지나면서 좋은 파도가 동해안 쪽으로 밀려오거든요. 그때 여기에서는 레프트로 탈 수 있는 좋은 파도가 밀려 들어와서 이제 서퍼들이 왼쪽 구피들이 좋아하는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을 위해 시청각 교육을 먼저 받은 후 해변으로 이동, 서핑의 감각을 익히는 훈련을 하는데요. 보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몸은 고정시켜 주시고 헤드를 하실 때는 나갔다가 해수면에 최대한 가깝게 돌아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몸이 흔들리게 되겠죠. 최대한 가깝게 해서 돌아와 주시는데 풀스키라고 하면 미는 동작까지 먼저 해주실게요. 그 다음에 업이라고 외치면 일어나 주시면 돼요. 자, 푸쉬. 좋습니다. 자, 업! 연령대도 다양하고 서핑이 처음인 분들이 더 많지만 눈높이 교육으로 어려움 없이 으쌰으쌰! 안전하고 즐거운 서핑을 위해 열심히 배워봅니다. 아이고, 허리 원래 협작증 있는데 이거 허리 협작증이 낫게 생겼네. 아이고, 허리를 이렇게 펴주니까. 본격적인 서핑 시작! 배운 대로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날씨도 바다도 기분도 완벽했으나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으니 이날따라 파도 없이 잔잔하기만 한 바다. 패드 푸쉬! 푸쉬! 저희가 밀어드리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파도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힘으로 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감이 있어야 일어나시기도 훨씬 편하시고 최대한 세게 밀어드리고 있어요. 예. 파도가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강사들 덕에 이지혜 리포터도 업 성공! 상상했던 거친 파도도 없고 자꾸만 물에 빠지지만 이 또한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이 되겠죠? 처음 그 서핑이랑을 해보는데 생각만큼 뭐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아주 즐겁게 영덕 바다에 쏙 빠졌다 들어오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재밌어요. 아이고 이거 또야 가시오. 아이고 이런 거 서핑은 난생 처음에 왔는데 재밌네요. 아이고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어쩌면 혼자서는 쉽게 도전하지 못했을 트레킹과 서핑 체험. 대게 좋은 생활 프로그램 덕에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제대로 여행하기에 하루는 역시 짧죠. 대게 좋은 영덕에 머물다 가시면 어떨까요? 어제도 그 불고 걷기에서 힘 하나도 진짜 죽이면서 걸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운동도 되고. 여기 내가 서핑을 한번 해보고 평생 한 번은 해보고 가야지 했는데 정말 한 거야. 너무 재밌어갖고 아이고 행복해요. 영덕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생활.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영덕을 향해서 안테나 쫑긋 세워주세요. 오늘은 동네 잔치가 열리는 날. 풍악을 울려야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오케스트라. 그것도 고사리 손에 귀여운 초등학생 오케스트라인데요. 온 마을을 미소 가득하게 만들어준 미소 오케스트라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삼척시 근덕면에 위치한 근덕초등학교. 여름방학, 아이들 떠난 운동장은 홀로 쓸쓸히 남겨져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체육관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네요. 어라? 여긴 분명 체육관이 맞는데. 운동도 아니고 악기 연습 중? 저희 오늘 마을음악회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마을음악회에서 공연 준비 리허설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개교 102년을 맞이한 근덕초등학교는 동네 사람 대부분을 배출한 마을의 중심입니다. 할아버지 다니시고 아빠가 다니던 학교를 이제 3대인 우리 어린이들이 그 뒤를 이어 학교의 주인이 됐죠. 그런데 근덕초등학교에는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네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우리 근덕초등학교 미소오케스트라는 2017년에 창단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벌써 8년째나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성장과 발전을 해왔습니다. 오케스트라는 3학년부터 입단을 하게 되는데 1학년, 2학년 때는 바이올린 등을 시작으로 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본인이 희망하는 악기를 선택해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개인 실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서로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져서 우리 학생들은 근덕초등학교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5명의 전교생은 6년 동안 다 함께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면서 음악에 대한 애정은 물론이고 표현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도 쑥쑥 자라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친구들은 교복이 좀 다른 것 같죠? 알고 보니 근덕초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님들이라네요. 근덕 중에서 방과후를 하다가 같이 하자고 해서 네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 되게 좋은 추억이 많았나 봐요. 맞아요? 네. 후배들과의 무대를 빛내줄 선배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이제 후배들의 속마음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악기 다루고 있어요? 바이올린이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권외악기도 하고 그 바이올린이 제품 안에 이렇게 쏙 들어오니까 되게 편안하고 친근해서 이 악기로 가게 됐어요. 지금 우리 팀은 어떤 악기 다루고 있어요? 클라리넷이요. 이유가 있어요? 1, 2학년 때 형들이 보는 것을 보고 멋있어서 그러게 됐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그리고 커서도 제일 되게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방과 후 교실은 늘 인기 만점. 사실 아이들뿐 아니라 음악과 함께 성장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도 만족 그 자체라고 하네요. 아이들 정서에 참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이거 하면서 자존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성취감도 느끼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술 활동을 하면서 감수성도 증진되고 여러모로 이제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소 오케스트라는 실력으로도 이미 주변에 소문 자자한데요. 지난해엔 전국 관악 경연대회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삼척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도 매년 참여할 정도라고 하네요. 모두가 쉬는 시간, 이곳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쉬는 시간 장기 자랑하는 것 같진 않고. 악기 안 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아, 저 악기랑 노래 둘다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도예 어린이 옆에서 노래 지도하는 분이 계시네요. 음악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요. 엄마입니다. 그럼 격려차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아니, 오늘 이벤트 무대로 우리 아들도 노래 부르고 저도 노래 한곡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도 리허설을 하고 계시네요. 이건 비밀인데요. 10년 전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을 수상한 실력자랍니다. 똑 닮은 두 사람. 설마 어머니도 이 학교 출신? 네, 저는 이 학교 66회 졸업생이고요. 이제 저희 아들이 졸업하면 99회 학생이 됩니다.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저도 응원할게요. 방학 기간 비어있던 학교에 하나 둘 손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손주 보려고 꽃단장한 할머니도 우리 아들, 딸 얼마나 잘해낼지 기대 반, 설렘 반의 부모님도 만사 제쳐두고 모처럼 학교를 찾았죠. 게다가 오늘 음악회는 마을 주민들 모두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까지 하나 되는 그런 자리랍니다. 근덕면 마을 음악회 기대가 되는데요. 손주 연주하러 구경하러 왔죠.
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갈 곳도 있고 구경할 곳도 있고 기분 좋더라고요. 또 오늘 머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둘이. 작년에 이런 행사가 있어서 지역사회 파급 효과가 너무 컸어요.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네들도 좋아해서 오늘 또 행사를 한다 그래서 일찌감치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야,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니 더 멋지고 근사한데요. 실력은 또 얼마나 출중할지 기대가 됩니다. 잘할 수 있겠죠? 많이 떨려요. 좀 떨리고 근데 사람들이 저희 공연을 보고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떨지 말고 잘 해보자고요. 드디어 고대하던 공연 시작.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뽐내는 아이들. 음악과 함께 성장하며 감성도 더 풍부해지고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연주 시간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은 교실에서 늘 그렇듯 무대 위에서도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고 계시네요. 마을 음악회를 통해 이웃 간의 정은 더욱 돈독해지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은 모두가 흐뭇하고 대견합니다. 그렇게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이 나고 아이들은 시원한 듯 뿌듯한 듯 감회가 새로워 보이죠. 잘했어요? 네! 엄마 나 TV 나왔어! 나도! 우리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새삼 놀라고 새삼 뿌듯한 순간. 오늘은 가족 모두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힘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떨린다 그랬거든요, 되게. 정말... 괜찮았어요? 잘했어요? 네. 정말 잘했어. 멋졌어. 오늘 너무 좋았어요. 애들 이제 많이 늘어가지고 되게 뿌듯하고 좋아요.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너무 잘했어. 이어지는 스페셜 무대, 도혜는 솔로 무대를 멋지게 성공할까요? 역시 엄마끼 어디 안 가네요. 아니, 이 우렁찬 박수의 주인공은? 다음엔 듀엣 무대도 기대할게요. 이렇게 특별하고 이렇게 행복한 날,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마을 음악회는 대성공인 것 같네요. 와, 밸런싱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시간. 꼬마 손님들이 홀딱 반했네요. 평생 기억에 남을 오늘 하루. 문화 예술의 중심이 되는 자리, 아이들과 가족, 그리고 마을 전체가 하나로 뭉치는 순간. 이래서 마을엔 학교가 필요한 법이죠. 저마다 한 가지 악기를 배우고 마을 축제도 만들어가는 근덕초등학교. 민소 오케스트라는 나에게 뭐다? 행복이다! 앞으로도 더 멋진 실력 위에 우정도 깊이 나누며 미소 오케스트라가 더욱 성장해 가길 응원합니다. 외식의 도시라 불리는 대구. 대구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음식들. 수많은 외식 브랜드를 만들어낸 대구의 맛. 그 중에서도 대구를 대표하는 맛이 있는데 바로바로 떡볶이와 치킨. 전국 유일의 떡볶이 페스티벌부터 치맥 페스티벌까지 대구에는 다 있다. 이런 대구의 맛을 더욱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대구 유일의 이색적인 복합 문화 공간. 직접 만들어보고 먹으며 즐기는 대구의 맛. 전국 최초, 세계 최초 대구에만 있는 곳이잖아요. 대구하면 떡볶이! 떡볶이 구경 왔어요! 好，因为一直以来听说那个韩国的炸鸡非常有名。 대구하면 빨간맛, 빨간맛 하면 대구 너무 맛있어요. 전국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대구의 찐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공간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처음 찾아간 곳은 대구 동구의 복합 문화 공간. 그런데 곳곳에 보이는 건 무엇보다 매년 치맥 축제까지 열릴 정도로 치킨을 향한 사랑이 남다른 대구. 대구에서 탄생한 치킨 브랜드도 수십 가지. 대구 치킨은 어떻게 유명해진 걸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서 대구에서 시작하거나 대구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퍼진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대구에서 예전부터 닭을 많이 키웠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대구에는 신기보화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보화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닭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자연스레 닭을 이용한 음식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낸 대구. 그 중에서도 닭을 튀겨낸 치킨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으로 자리하며 그야말로 인기 만점. 대구 시민들 또는 타 지역 관광객들이 좀 더 대구스러운 체험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놀이 체험과 포토존은 물론 치킨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함으로써 좀 더 재밌는 대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치킨의 생산 과정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여기 저만이 놀이터다. 치킨을 테마로 한 독특한 아이템과 포토존은 기본. 사진도 찍고 예쁘게 그림도 그리면서 한 장 두 장 쌓여가는 대구에서만의 특별한 추억. 好，因为一直以来听说那个韩国的炸鸡非常有名，那这边有可以自己做炸鸡的体验，所以就是想要来试试看。 就听说，大邱地区有炸鸡乐园是第一家想来体验一下，那朋友也来过，觉得值得推荐，所以就来到乐园品尝自己做炸鸡。 치킨을 테마로 한 공간이라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일단 대구에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놀러 오게 된다면 꼭 한번 좀 찾아오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치킨을 활용한 복합 문화 공간이만큼 치킨 만들기는 필수. 구사리 같은 손으로 조물조물 열심이다. 엄마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모든 치킨은 모두 옳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직접 만들어 갓 튀겨낸 치킨은 당연히 1등. 치킨 튀기는 모습도 구경하고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에 침 넘어간다. 눈앞에서 튀겨지는 센스에 동영상으로 간직해보는 오늘의 특별한 경험. 노릇노릇하게 잘 튀겨진 치킨을 맛볼 차례. 한 입 먹어보고 또 한 입.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치킨 최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치킨 최고. 之前就听说大邱的炸鸡很有名，然后能 第一次来这边尝试体验，真的很有趣。第一次做炸鸡。 해외에서 온 관광객부터 가족 단위 체험객까지 다양하게 즐기러 오는 이곳. 내가 먹을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유익한 경험. 진짜 수제 치킨버거 완성. 햄버거는 입안 한가득 팡 넣고 먹어주는 게 제맛. 입안에 행복이 채워진다. 어린애가 있다 보니까 치킨 햄버거 먹을 일이 좀 많게 되는데 또 직접 만들어보고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독특한 체험이 돼서 보람 찾고요. 애들이랑 와서 치킨 직접 만들고 햄버거 만들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일단 치킨은 금방 튀긴 게 제일 맛있잖아요. 여기 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치킨도 만들고 햄버거도 만들고 또 그걸 제가 만든 걸 또 먹으니까 맛도 있고 재미도 있었어요. 또 다른 대구의 맛이 있는 대구 북구의 한 박물관. 한눈에 봐도 큰 규모 자랑하는데 이곳은 어떤 박물관일까? 떡볶이 박물관이 대구에만 있다고 해서 떡볶이 구경하러 왔어요. 아니 잠깐, 떡볶이 박물관? 대구의 매운 떡볶이를 제대로 탐구할 수 있는 전국 유일 떡볶이 박물관. 뜨거운 대구답게 매운맛으로 유명한 베트남 고추부터 태국 고추까지 여기 다 모였다. 떡볶이 재료를 보는 재미부터 떡볶이와 찰떡궁합 자라가는 다양한 토핑 구경하며 스탬프도 착착 모아주고 전시회답게 다양한 전시물 구경하며 즐겨주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것. 실제 공장의 제조 공정인 소스 배합부터 떡 제조까지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푸드 프로세서. 대구표 매운 떡볶이의 비법 가루를 만지며 매운맛을 느껴보는 아이들. 디지털 체험관에서는 내가 그린 그림으로 VR 게임 캐릭터도 만들 수 있다는데 쓱쓱 그려주면 나만의 캐릭터가 완성. 신나게 놀고 나면 출출해지는 배. 하지만 떡볼기 박물관에서 배고픔이란 없다. 먹음직스러운 떡볶이를 먹는 것도 박물관 체험 중 하나. 이런 체험이라면 나도 매일 하고 싶다고요. 대구의 화끈한 맛 어때요? 네, 대구 하면 매콤한 맛이 유명하잖아요. 여기 떡볶이 먹어보니까 후추 맛도 나고 알싸한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떡볶이 하면 튀김! 튀김 하면 떡볶이! 저화가 너무 좋아요! 떡볶이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어묵이랑 찍어 먹으니까 너무 조화가 좋아요. 떡볶이 조금 매워요. 그래도 맛있어요. 배를 채웠다면 마지막 코스. 떡볶이 밀키트를 만들 시간. 청결을 위해 깨끗하게 손 씻고 먼지도 시원하게 털어준 뒤 짜잔, 떡볶이 월드에 입성. 떡볶이 용기에 알록달록 예쁜 그림도 그리고 전하고 싶었던 말도 적으며 세상에 하나뿐인 떡볶이 밀키트를 만드는 사람들. 내 입맛대로 원하는 소스 골라주고 기다리면 눈앞에서 척척 로봇이 만들어주는 떡볶이 밀키트. 커다란 로봇이 내 눈앞에서 움직이는 모습에 싱글벙글한 아이들. 떡볶이 박물관,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니 어땠어요? 제 입맛에 맞춰서 떡볶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제가 평소에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애기랑 같이 떡볶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떡볶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오늘 떡볶이 만들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떡볶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서 신기했고 저만의 떡볶이를 만들어서 좋았어요. 집에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대구 이색 박물관에서 대구의 맛을 즐겨보세요. 대구의 오랜 역사가 만들어낸 대구의 맛. 그런 대구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대구 유일의 이색 문화공간. 대구를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대구의 맛 공간으로 모여라. 강릉 대도구사 부인행차로 막을 연 강릉 문화유산 야행. 올해로 12번째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까지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았던 낭만 강릉의 여름밤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강릉 대도부관함 및 서구시장 일원에서 12번째 강릉 문화유산 야행이 진행됐습니다. 북적북적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중에서도 행사장 곳곳에 곱게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강릉 문화유산 야행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죠. 오색달빛 한복 패션쇼. 강릉 시민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하고 다양한 컨셉으로 무대를 꾸몄다고 하는데요. 저희의 주제는 결혼 못하고 죽은 저승에서 온 그런 컨셉입니다. 무더운 밤을 날려버릴 만큼 으스스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 보는 사람들도 즐겁겠네요. 상당히 좋네요. 이런 그 시민들의 모임의 장소가 많았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화합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패션쇼에 참여한 강릉 시민만 해도 50여 명.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나이 불문 남녀노소 다 함께 무대를 위해 했었습니다. 한복도 입어보고 모델도 돼보니까 재밌었어요. 이번 강릉 문화유산 야행은 강릉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8가지 밤의 테마 37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문화유산 야행은 그 평소에 닫혀있던 이 문화유산에 들어와서 낭만 있는 한여름밤에 이 문화재에서 여러 가지 전시 체험도 즐기고 또 주변 먹거리도 즐기고 가족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릉 문화유산 야행을 가장 즐겁게 즐기는 방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개막 프로그램에 진행된 강릉 대도호부사 부임행차 퍼레이드도 저희가 화동부터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님들 그리고 뒤에 군악대 그리고 군인 장병들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시민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찬가지로 야행에서 진행된 이 공연 같은 경우도 일반 아마추어 분들도 이 야행에서 무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저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 문화유산 야행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열렸습니다.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해 사흘 내내 지루할 새가 없었는데요. 딸이 와가지고 가자 그래서 오늘 처음 따라왔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았어요. 두둥실 달이 떠오르고 깊어진 강릉의 밤에 취할 때쯤 신명나는 관노가면극이 시작됐습니다. 관노가면극은 강릉에서 전해오는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 가면극인데 매년 강릉 단오제 때도 볼 수 있지만 밤에 즐기니 더 색다른 기분입니다. 전통이 살아있는 장소에서 다양한 전통 공연이 코앞에서 펼쳐지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까지 하다 보니 몰입감이 정말 최고인데요.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강릉 문화유산 야행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의도치 않게 그냥 여름휴가를 강릉으로 왔는데 이런 행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애들이 너무 신나고 좋아해서 내년에도 또 오려고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해 얘들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문화유산 야행 프로그램 중 재미없는 게 어디 있겠냐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탬프 투어입니다. 저희 스탬프 찍으러 왔어요. 아, 여기서 다섯 개 다 찍으면은 뭐 선물도 주고 되게 풍성하게 해주신다길래 참여하러 왔습니다. 우연하게 왔는데 이 티켓 덕분에 강릉 야행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행사장 곳곳에는 전통 놀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평소에는 쉽게 해볼 수 없었던 것들이라 더 즐겁습니다. 축제 같아서 재밌고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근처에 다 구경하면서 처음으로 저런 전통 놀이 줄 서서 해보고 이런 전통적인 공간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살려서 아이템을 잘 살려서 하시는 것 같다, 강릉 씨가. 애기들 볼 것도 많고 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좋은 것 같아요. 유모차 끌고 다니기에도 길도 잘 돼 있고 네, 좋아요. 신나게 놀다 보면 좀 쉬고 싶어질 때 있잖아요. 강릉 문화유산 야행에서는 한숨 쉬어가는 곳도 특별합니다. 시민들께서 이제 구경 다니시다 보면 이제 다리도 아프고 힘드시니까 다리도 좀 쉴 겸 음료도 마실 겸 해서 저희가 이렇게 차를 시민들께 대접하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좀 덥기는 한데 이렇게 막 소리, 노랫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국 문화 관심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했어요. It is beautiful and it's teaching you a lot of things about culture, the culture. Tradition, yeah. Yes. It's a good experience. 행사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나 했더니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드론 강릉 문화유산 그리다가 시작됐습니다. 달도 자취를 감춘 새까만 하늘 위를 드론이 꼭 별처럼 아름답게 수놓는데요. 이번 쇼에 투입된 드론은 총 700대. 700대 드론이 강릉의 문화유산을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드론이 만들어내는 그림을 설명해주는 해설도 진행돼 그림이 의미하는 뜻도 함께 알 수 있어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건지고 들여다보고 잊고 싶지 않을 만큼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선사했던 강릉 문화유산 야행은 사흘간의 짧은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만날 수 있었던 강릉 문화유산 야행 더욱 풍성한 행사로 내년에 또 만나요. 보드랍고 폭신한 인형을 떠올리면 누구나 가슴 따뜻한 추억 하나쯤 떠오를 텐데요. 여기 인형이 주인공인 축제가 있습니다. 인형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현장 만나봅니다. 올해로 36번째 열리는 춘천인형극제. 세계 각국 인형극단들의 멋진 공연들을 총집합해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인형극 축제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공연팀이 준비한 공연이 무려 100회 이상. 저희 춘천 인형극제는 1989년도에 이제 인형극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민간 주도 공연예술축제예요. 36년 전국에서 공연예술축제로 가장 오래됐고 지금은 이제 시민 참여형 나아가서 시민 주도형으로 이제 축제가 바뀌고 있어서 저희가 36년째 지금 춘천에서 공연예술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9년 첫 선을 보인 춘천 인형극제는 춘천 마임축제, 춘천 연극제와 함께 춘천을 대표하는 3대 문화축제로 꼽히는데요. 국내 인형극 축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인형극장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형극 공연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즐기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불러서네. 프랑스에서 날아온 손가락 인형 공연. 어른들이 봐도 재밌네요. 이제는 인형극의 확장을 위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인형극들이 이제 곳곳에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해외 델리게이터까지 약 20개국에서 왔고요. 춘천 인형제를 제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셔서 세계에서도 이제 조금씩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얼굴에 이거 쓰고 다니기가 영 불편해. 아이고 힘들어. 아 나 탈 벗습니다. 벗었. 벗었다. 시원하네. 음에 이렇게 시원한 거를 그냥. 꼬마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인형극의 매력. 어디 보자. 발을 보자. 어, 발이 하나, 둘, 셋, 넷. 발이 네 개고요. 아이고 발 잘 보여주네. 네가 저기 저 사파리에서 먹이. 유럽 정통 목각 마리오네트 형식에 우리나라 전통 예술의 색을 입혀 색다른 판타지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아, 저희는 유럽식 마리오네트 그러니까 줄인형 형식에. 저희 한국 전통 예술에 이제 색깔을 입혀가지고 하는 마리오네트 줄인형 공연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 공연을 하고 있는데 춘천 인형극제에 오면 일단 인형극에 관심 있고 인형극을 사랑하는 관객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그게 올 때마다 되게 힘이 되고요. 또 각자 공연하느라 잘 만나기 어려운 인형극인들을 또 이 자리에서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늘 기쁘고 그렇습니다. 아, 일부러 아이들 위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제 가족 대상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든 공연이죠. 사실은 인형극제 출연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처음 하셨는데? 일단은요, 그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얼굴들이 행복해 보여서 제가 오히려 더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관심이 있을 줄 몰랐는데 아까 이제 노천극장에서 목각 인형인가 이걸 이제 공연을 봤었는데 되게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다른 것도 다른 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모습이 이제 밖으로 나오길 잘했다 이 연극제 이거 보러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천 인형극제 좋아요.
인형극제로 온 춘천 도심이 시끌벅적해질 예정이라는데요. 춘천시청 광장에서도 리허설이 한창.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 멋진 공연을 위해서 연습에 또 연습하는 공연자들. 500명에서 700명 정도 참여해서 아이들이 만든 인형, 집에 갖고 놀던 인형을 갖고 나와서 1.4km를 퍼레이드를 이제 펼쳐요, 경연을. 그리고 시청 광장에 모여서 그 퍼레이드하고 펼쳐진 공연으로 여기서 주제 공연, 퍼포먼스, 다양한 행사들 여기 행사장 내에서 하는 게 저희가 퍼펙트 카니발이라고 하는 명칭을 정했습니다. 예전엔 개막식이었는데 개막식이 조금 타이틀 안 맞아서 그냥 퍼펙트 카니발로 총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가 하는 거는요, 키다리를 타고 타조 타는 느낌 네, 그런 쪽을 하고 있어요. 관객분들한테는 사실상 저희가 타조를 타고 있는 느낌 그런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엔 무서웠는데 선생님들이 지지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둑어둑 해가 저물어가고 파로광장 주변에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 인형들. 저마다 인형을 한 손에 꼭 쥐고 퍼펫 카니발을 기다립니다. 인형극 퍼레이드 한다 그래서 딸이랑 같이 나오게 됐어요. 구경하려고. 어떻게 인형만 들고 나온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인형극 축제다 그래서 인형 집에 있는 거 하나 들고 나오고 싶다 그래서 같이 나오게 됐어요. 들고. 가장 아끼는 인형 갖고 나왔어요? Nope. 오늘 인형 이거 기부하면은 좋다고 했는데 기부할 수도 있어요? Nope. 왜 안 해? 다양한 인형들 사이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커다란 공연자 등장. 퍼레이드를 인도해줄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멋진 가면까지 얼굴에 쓰고 흥겨운 리듬에 맞춰 퍼레이드를 준비하는데요. 천천히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다 보면 점점 축제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공연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춘천 인형극제. 인형과 함께라면 나도 퍼레이드의 주인공. 혹시 참여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올해 처음이에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인스타그램. 사실 이 공연을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게 됐는데 1년 동안 보고 싶다고 노래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자리 또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퍼레이드 출발. 파로광장에서 춘천시청까지 펼쳐지는 인형들의 행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인형극제를 즐기셨는데요. 축제 슬로건인 인형과 손을 잡다라는 주제처럼 인형과 함께 방문하는 누구나 퍼레이드 행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인형들, 인형이라고 해서 아이들만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인형과 함께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모두가 즐겁기만 합니다. 너무 신나요. 재밌어요. 춘천 최고. 길었던 퍼레이드의 종착지인 시청 광장에 도착. 이곳에서 또 한 번 멋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던 기다리팀의 공연도 이어지고 인형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보기만 하는 인형극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입니다. 처음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번에도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임신 중이라서 이거를 제가 걸을 수 있나 했는데 사실은 7살 딸아이의 추억을 위해서 조금 과감하게 참여했습니다. 근데 너무 참여해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출산하면 그 아이랑 이렇게 둘이 손잡고 꼭 다음에 또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형극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인형극 축제, 인형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잊지 못할 추억이 가득 쌓였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순수한 웃음으로 물들였던 춘천 인형극제, 내년에 또 만나요.